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성보고등학교에 있는 김동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뵈서. 네, 오늘 강의의 이제 주제를 보시면 교육과정을 이해를 통해서 진로 연계과목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학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학생, 교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전에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더라. 과목 선택이 입시의 그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과목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는 있는데 왜라는 말은 잘 못 들으셨죠. 항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왜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의 교육과정은 사실 선택형 교육과정 이전에는 단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학생들이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과목을 듣는 형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과목을 듣는 이런 형식의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어려웠었죠. 그래서 학생들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좀 더 보면서 그 속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 학교의 전공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냈던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선형 교육과정은 마치 교실 안에 교복을 입은 똑같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학사정관은 그 앞에 서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학생들의 발언이나 학생들의 평소의 활동이나 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들을 평가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교실 안에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된 거예요.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그것만 가지고도 학생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있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생의 다양한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입고 있는 옷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의 교과 과목이 학교의 전공을 수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들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지만 향후의 입시에 있어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별을 가질 수 있는 그 생활기록부의 기록 기재 내용 자체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입시가 바뀌는 건 아시죠? 2028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입시의 변화가 크게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우리가 알다시피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의 형태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정량적인 소실 지표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교육 과정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했던 곳에서조차 이런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서류 평가형이 점차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죠. 얘기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아직은 저희들이 학점제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선택 과목의 다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의 비중이 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목들의 비중이 줄고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냐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공통 과목을 일단은 1학년 때 거의 이수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하기 이전에 주로 듣는 과목들로서 자신들의 적성과 희망 그리고 그 자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발성을 선택 일반 선택 과목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이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교육 과정의 편제를 보시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육 수업 외에 학교의 활동들을 의미하고 교과는 보통 교과 그리고 전문 교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고요. 특성화고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이 전문 교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 학교에서도 선택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대학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통 교과만을 가지고도 학생이 진학해서 대학을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을 끝내고 나면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초 과목에서 보통 보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과목 선택군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1학년 때 공통 과목군은 거의 단선형 교육 과정처럼 아이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2학년에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생이 일반 선택 과목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선택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선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줄어들까요? 모수가 줄어듭니다. 과목당 학생이 선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9등급제 과목으로 운영되는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보다 모수가 줄어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까지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 안에서 9등급제로 운영되는 과목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취도로 하죠. 왜 그럴까요? 진로 과목 선택을 했을 때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학생들이 이 난이도를 피해서 손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도 커다랗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평가를 성취도형으로 바꿔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체육 계열 쪽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9등급 형태를 내지는 않고요. 제2외국어 과목과 그리고 한문 그리고 교양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 투라는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면 원 과목을 선택하고 나면 당연히 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교육 과정상 선택에서 투 과목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만 교육 과정의 난이도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원 과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투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학생들은 총 이수학점 192학점을 이수하는 형식으로 지금 학생들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기초 과목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국어, 영어, 수학에서 줄어든 단위수들을 선택 과목에서 많이 배열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 편성 학점이 이제 80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보통 보면은 학생의 적성하고 진로에 맞춰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18학점, 즉 360시간
넣음으로써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합니다. 맨 밑점에 보시면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회를 그 이수하는 그런 수업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16회만 해도 이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회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유연화라고들 해서 학생이 1년 동안의 교과목에 다양한 것들을 배운다면 그 다양한 것들을 융합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특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를 1회 정도 분량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초미의 관심사죠. 사실은 학생들이 대입과도 직결되는 문제 중에 정량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이라는 단어가 붙어가면 무조건 9등급제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공통과 일반이면 9등급제. 9등급제 과목이고 진로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성취도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모수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 9등급제 과목이 공통과목인 경우라면 가장 많은 모수를 지니고 있고 모든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의 선택은 9등급제로 표현이 되지만 학생은 선택을 해서 듣기 때문에 모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진로가 들어가면 9등급제가 아니라 성취도 과목이 되겠고 선택이 들어가면 모수가 줄어드는 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석차 등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과목들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로 내신, 즉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많이들 물어보냐면 이게 유리하냐, 내가 석차를 내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또는 대학을 가는데 이 과목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하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이런 물음을 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런 9등급제 과목 안에서의 모수의 줄어듦 현상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여튼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학년 때 학생들의 시간표를 보면 모든 학생들이 거의 같은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동하지 않고 같은 교실 안에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수업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2학년 때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접하게 되면서 모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돼요. 모수가 줄어들게 되면 9등급제 과목에서 등급당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사실 내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면 급격하게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것이 많지가 않아지고요. 각종 이제 학교에 있는 이동교실을 이동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성취도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물리계열, 즉 문과계열과 이과계열에도 좀 차이가 조금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읽다 보면 이과과정의 경우에는 진로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3학년이 되어도 문과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꽤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내신 성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취도 과목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모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신을 내기는 어려워지니까요. 반면에 이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1학년 때가 내신을 내기 가장 중요한 시기고 2학년만 넘어가면 난 더 이상 뭔가를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대학 가는데 불리해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1학년을 제대로 맺음을 못한다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학생의 정성평가를 할 수 있고 표현을, 정성평가를 위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량적인 판단은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되지만 1학년을 지나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학생이 자신을 표현하는 정성적 평가의 표현 양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상위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3학년 때의 진로 선택과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평가는 사실 석차로 결정이 됩니다. 아이가 받은 원점수로 학생의 석차를 늘어놓고 그걸 비율대로 잘라서 계산을 하죠. 반면에 성취도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정하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취 기준을 통과만 하면 그 성취 기준에 맞는 등급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적표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이제 보시면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받은 수강자 수에 받은 성취도와 그리고 이 친구의 상대적 위치도라고 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지금 원점수와 과목평균은 되지만 수강자 수도 이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9등급제 석차 등급은 나오지를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일반 선택 과목이냐, 공통 과목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포인트를 줘가면서 할 것이냐. 만약에 공통 과목이라면 9등급제 모수가 가장 큰 과목이니 석차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로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과의 경쟁력은, 경쟁 의식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스트레스는 줄겠지만, 자신의 그런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과목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선택 과목의 형태를 읽으면서 어떤 것에서 포인트를 줘가면서 할 것인지를 이제 이 과목에 평가 과정 자체로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게 담을까 말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성적표를 보시고도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점자 때문에 생겨나는 중간 석차에 관련된 겁니다. 이 중간 석차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이 동점자를 가릴 때 그 동점자가 등급에 언저리에 있을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동점이 되어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나는 당연히 1등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급상으로는 2등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동점자에게 적용하는 중간 석차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강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인 동점자가 7명이 발생을 하면 7명에 대한 지금 보이시는 중간 석차 공식을 사용하면 이 1등 학생들은 모두 다 몇 등 취급을 받게 되냐면 네, 우리 학생들은 전부 4등이 되는 겁니다. 4등이 되면 이 모수에서 4등이 차지하고 있는 백분위가 보시다시피 4.17%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2등급자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수강자가 130명인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1등인 학생이 딱 한 명이에요. 이 친구는 당연히 1등급이겠지만 이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2등급 학생들의 숫자가 6명이나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생각을 할 때 이 2등 학생의 중간 석차를 내면 됩니다. 2등 학생의 중간 석차는 4.5등이 되죠. 이 4.5등의 백분위를 잡으면 이쪽은 이 4.5등의 백분위는 3.46%로 4%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등급자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이 되죠. 이렇게 되면 1등급과 2등급을 합친 숫자가 네, 총 7명이 되는 겁니다. 저쪽은 1등 학생이 7명이지만 저쪽은 전부 2등급, 이쪽은 네, 1등급 처리가 되는 형식인데 이게 왜 나타나느냐? 중간 석차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이런 석차에 중간 석차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내신 성적에서 변별력을 두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실제 사례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었고요. 아, 이게 지금 수능 과목에 대한 고려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이라면 제가 이제 애들을 지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너 왜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냐? 라고 하면 애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네. 아직 다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성적이 오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죠. 언제까지 준비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보시면 선택과목의 경우에서 선택과목이 수능과목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수업의 동기도 되고 학생이 내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신이 곧 수능으로 이어진다는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사회탐구영역 9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과목을 보시면 사회탐구과목인 9과목은 2학년과 3학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목 같은 경우는 1과목을 배워야지 2과목을 배울 수 있는 위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만약에 4개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2개나 아니면 뭐 한 개 정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학년에 올라가서는 3학년에 올라가서는 2과목을 배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계성과 더불어서 수능에서 어떤 과목들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과목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많이들 없어지고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과학과 수학에서 특정한 교과목을 들어야지만 또는 수능에서 선택을 해야지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학교들이 주로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의대와 약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죠. 의학계열 쪽이 중심으로 되어서 과학과 미적, 기하 이렇게 이과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해야겠죠. 아, 그리고 이게 과목의 위계라고 하는데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보통 보면 수학 1 기하, 수학 과제 탐구,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구성이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수학에서는 사실은 수학 1, 2를 배운 뒤에 그 뒤에 사실은 나머지 진로 선택을 하시는 게 권장 사항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과 학생들의, 문과 학생들의 경우라도 경제수학 같은 경우는 위계성을 지켜서 수학을 들은 뒤, 수학 1을 들은 뒤에 경제를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학 1, 2를 한 뒤에 미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확통은 같은 라인선에서 들을 수 있지만 미적의 경우에는 수학 1, 2를 다 듣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확통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9등급제 과목이지만 미적은 성취도 평가를 하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죠. 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 과학이 가장 위계가 잘 지켜져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 과목을 못 들으면 당연히 투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공대 같은 경우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공적합성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 아까 전에 뭐 연구사님이 보여주신 서울대학교 권장과목과 선택권장과목에 대한 내용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내용 안에서도 보시면 주로 다 이과에서 즉 공대나 아니면은 자연계에서 제시한 과목들이고 인문에서는 이런 제시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문 쪽은 확장과 융합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자연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이 되는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수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과 학생들이라면 이런 과학 과목들에 대한 위계성을 제대로 잘 파악하시고 대학이 요구하는 위계성을 지키고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인데요. 이거는 뭐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이 교과 기준을
저희들은 이제 아죠.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당연히 그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 기준표를 먼저 보고 설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기준표들을 지킬 수 있도록 위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선택과목에 대한 아이가 상담을 했을 때 선택과목을 지금까지 선택한 라인들을 지켜보면서 이 위계 라인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과 이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당장 이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할 수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학생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들 다 이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연구사님이 보여주신 서울대학교 핵심 권장 과목의 권장 과목입니다.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네. 지금 보시면 경제, 농경제 사회학부처럼 경제를 하는 이런 문과에서 미적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문과는 거의 없습니다. 문과계열학과는. 그러니까 문과계열학과의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성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공이 이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과목은 들어야 돼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 인문 쪽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 역사를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역사 과목을 듣겠죠. 당연히 학생이 지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들을 거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이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과의 경우에는 이 과목의 선택 모집 단위만 봐가지고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약간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호성을 최소화시키고 이 학과에 들어와서 최소한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은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게 바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이게 없다면 수학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반면에 권장 과목은 이게 없다고 해서 학생이 처할 수 있는 게 공부를 전혀 못한다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아니겠지만 이걸 들어준다면 학생의 전공에 수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생에겐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의 재밌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도 그렇고요. 약간씩 해마다 권장 과목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약간씩 수정을 합니다. 올해 서울대학교의 권장 과목은 이런 형식이지만 네, 2026학년도에는 변경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변경을 예고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권장 과목들이 변경을 곧 거칠 예정입니다. 이 핵심 권장 과목에서 지금 화학생물공학부와 식품영양학부, 첨단융합학부는 내년에 이렇게 변경을 할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요. 이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고 상태이기는 하지만 매해마다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이 약간씩의 변경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홈페이지나 입학처에서 소개해주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의 유의 깊게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근데 동국대학교 사례는 좀 독특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동국대학교는 문과 안에서도 수학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권장 과목이나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과의 경우에도 이렇게 동국대학교는 전공 관련된 교과 영역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 보시면 철학과 같은 데서 수학을 요구하죠. 철학과가 웬 수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철학과의 그 이 여부에 대한 동국대학교에 문의를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한대요. 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수학의 중요성이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그곳에서 자신의 논리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연극에 보시면 연극이 제일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시죠. 네. 국어, 수학, 영어, 역사, 윤리 막 집어넣나? 막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저도 저 문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연극이라는 분야 자체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분야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지식적 배경이 없다면 이것을 시나리오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학생이 연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학생이 표현 과정에 이런 과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이 과목을 꼭 이수를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인문 계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소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학업 역량의 소양을 갖는다. 이 소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과에 들어와서 이 학생이 공부해야 될 것을 예상한다면 흔히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학생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과목들인 거고 그걸 어떻게 교육과정 안에서 선택을 한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목의 과목 세특으로 표현을 해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과목에 쏠려서 공부를 한다기보단 그 과목을 통해서 자기가 가려는 진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과목 세특 쪽에서 해당하는 과목들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영어 등의 기초 학업 역량이 곧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과목들을 하지 않으면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앞에 나와 있는 전공 교과 과정에서의 인문 쪽의 얘기는 소양이었다면 여기서는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없다면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학생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면 대학은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발해서 그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한 그 해석은 과목마다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반도체에서는 물리학이나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없으면은 당연히 공부가 안 될 테니까. 근데 화학이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학습 경험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화학이나 생명의 영역에서 보자면은 조금 그래도 그죠?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수학과 과학적인 역량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느 쪽에서 무게추를 달고 있는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도 보시면 결국에는 입학 결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쪽에 보시면 지원자도 그래프가 합격자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원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학생들이 지원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미 학생들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합격자 학생들도 그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결국에는 합격하는 학생들과 지원 학생들 모두 다 전공 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린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드러나고 있는 종합전형 사례에서 드러나는 교과 세특의 사례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창체 영역도 줄어들고 뭐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도 줄어들면서 학종에서도 읽을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는 호소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교과 전형의 경우에서도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좋은 등급의 학생을 변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300명, 400명씩 있던 학교가 200명, 150명으로 쪼그라들면서 등급을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매우 부족해지면서 교과 전형에서도 변별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서류 평가를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서류 평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변별도가 떨어져서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얘가 공부를 하려면 기초적인 전공에 관련된 수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학생만 성적만 가지고 뽑아봤더니 학생이 교과목에서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그 격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대학을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지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거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교과에 종합평가와 서류평가를 넣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목의 이수 내용입니다. 이수 충실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주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때 교과 전형을 지원하면서 전공과 관련이 없이 그냥 막 지원을 하거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교과를 이해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그 학과가 뭘 요구하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교과과정, 교육,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서류평가 내에서도. 자, 서강대학교의 서류평가 형태를 잠깐 보시면 학업 역량 공동체 성장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의 교과 이수 과정의 성취도와 맨 위쪽에 보시면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도나 학업의 발달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학생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뭘 선택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경로를 살펴보겠다는 뜻이 되죠. 이런 경로를 살펴보겠다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이 학생이 자기 전공을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육과목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나왔었던 서울 소재 5개 대학교의 평가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역량평가 형식으로 3개 역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중에서 진로 역량에서 전공 관련된 교과의 이수 노력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전공과 관련된 그냥 교과의 이수 노력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이라는 말이 집어넣어졌다라는 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교육과정 선택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학업 성취도와 진로 역량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학업 성취도에서 보면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는 특히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서 학생이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면 같은 동일한 내신 성적을 갖고 있거나 같은 정도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 생기부 세특을 지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구별이 되죠. 이렇게 변별도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대학을 들어와서 우리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공 교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대학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 역량을 지금 보시면 진로 역량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특히 이제 전공 과목과 개설된 거를 물음을 보면 전공 진로 역량만 따로 보시면 관련된 적절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전공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미리 인식하고 아, 이 과목은 들어야 돼, 그래서 높은 성취를 얻어야 돼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모습을 보겠다라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걸 어디서 봤느냐면 그냥 학생의 내신 성적과 교과목의 세특으로서만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거기서 어떤 정도의 성취를 거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예전처럼 모수가 같은 과목, 즉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선형 교육과정에서는 모수가 다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관심이 없는 아이, 관심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필요한 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가 다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선택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순간 학생은 네, 모두가 관심 있는 학생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성취를 거뒀느냐는 굉장히 대학에 비해서는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되죠. 사실 이걸 잘 보시면 성적에서 보시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정성평가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이 그 학업에서 받은 내신 성적과 이런 걸로 파악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면 전공 관련된 교과의 성취도와 이수 노력까지도 정량평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중치를 두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밑쪽에 이제 정성평가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특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학생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성평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는 이 생활기록부의 반영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재 요령에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학교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과정에서 과목당 500자가 남아있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축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전공을 가려고 의지하며 고려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그런 과목을 실제로 선택했는지의 여부와 거기서 얻은 성취도, 그 다음에 성취 역량에 대한 세특 중심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의견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소서와 교사추천서가 없어지면서 중요해지게 됐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이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 담임을 맡으시는 경우가 맡으신 고3 담임선생님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교과 활동에서 선생님들이 표현해 주거나 창체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런 학생의 그런 종합 의견에 해당할 만한 사안들을 창체 내역이나 아니면 다른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이 동아리 같은 경우나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어떤 의미를 띠게 됐냐면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기서 융합, 합치고 그 다음에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교과 수업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수업의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발표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과목을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럼 이 교과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역이 어디냐? 바로 요 자동봉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는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독서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독서를 안 하겠다, 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독서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즉각 사용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3분이 넘어가면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짧은 틱톡을 보죠.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지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소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입학사정관이고 그분들은 평생 동안 책을 쓰고 책을 보는 역량을 길러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은 굉장하죠. 그런데 이게 교육 과정 안에 독서의 역량에 이렇게 누적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체 영역과 교과 영역으로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의 대입 반영 비율에서도 이제 반영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막 줄어들면서 이게 문제가 축소를 되면서 학교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행발사항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학생의 역량을 살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테마형, 봉사형을 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봉사활동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학교 안에서 학교가 계획한 것만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도 테마형으로 바뀌어서 학교가 주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교과 세특에 독서 활동을 연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읽고 이것을 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독서를 교과 세특에다가 연계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개별화된 세특 기록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업 유연화 같은 아까 전에 16시간 플러스 1, 17시간이라고 17학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1시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학교별로 차별화된 세특 기록을 하기 위한 활동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조차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학교의 역량이 많이들 여기에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관찰로 개별화된 세특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사실 교사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주고 기록을 해줄 사람이 교사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생기부의 전체의 교사 영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학생에게 네가 갈 전공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를 지정해주는 분들도 또 교사가 되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학생과 학교, 교사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2028로 넘어가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편 시안에서 보시면 과목 자체가 사실상 개편이 되어버리면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영어도 역시 탐구 영역에서도 통과 통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처럼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에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사실 난이도 조절이 아니라 과목의 선택 여부로만 봐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1학년에서 거의 공통 과목 안에서 수능 과목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의 변별도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등급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형이 되면 등급당 인원은 커지지만 등급에서 변별할 수 있는 우리 어차피 평균으로 낼 거니까요. 내신 평점으로. 이렇게 내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면 교과에서의 변별도도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 것이냐. 사실은 드러날 수 있는 게 선택형 교육과정. 이제 학점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2022 교육과정 들어가면. 이 학점에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인 선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한 선택 형태로 누워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대학교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1학년, 2학년에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사실 2028을 위한 테스트 배드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은 권호영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그거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수업의 내용과 교과 외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 수업과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학교 외적인, 수업 외적인 요소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동봉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량이었고 교과 내용은 교사 수업에서 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과 외 활동들에 대한 제한성이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교실 수업 안에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이게 왜 공부하는지 맥락을 찾아야 되고 탐구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성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를 하는지를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기에서 자기 전공 적합성을 살려서 표현할 수 있는 도리가 없게 되고 자기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생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연관 지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점자책 같은 거예요. 평평한 면이 있으면 못 읽습니다. 다 같은 기록이 있다면 학생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록이라고 해도 그 학교의 모든 기록은 사실상 무의미한 기록이에요. 같은 기록이니까. 그런데 도듬새김이 되는 순간 그 친구를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도듬새김은 누가 하느냐? 학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그 활동이라는 건 모든 학생들, 그 반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연계되어서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심화 탐구 영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수업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하면 학생들의 과목 세특 및 특기사항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과목 세특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교과의 활동을 하고 있던 자동봉진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고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교실 수업을 연계시켜서 교과의 활동과 연계시켜서 이게 이제 창의적 특기사항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융합해서 섞어서 심화탐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창체 영역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교과 세트 기재 요시 이제 도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수업을 꾸려가시고 이걸로 세트를 어떻게 적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시죠. 학생이 이 교과목에서 배워야 될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그 성취 기준을 확인하신 다음에 뭘 만드느냐면 수행평가나 발표의 주제를 선택해서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과제물을 내거나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선생님이 총평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 한 대 묶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 세특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하시죠, 다들. 네, 교과 과정의 성취 기준을 읽은 뒤에 그 교과 과정의 평가 기준을 세운 다음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과제를 만드십니다. 평가 과제를 만들면 아이들이 열심히 그걸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학생의 관찰기를 함께 섞어서 이런 교과 세특을 쓰시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과 세특의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지만 이것도 이제 정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평가 과제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할지를 고민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만드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1차원적인 경험으로 끝나면 모두가 같은 기록을 갖거나 물론 다르기는 하죠. 세부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학생의 특장점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배운 영역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게 교과에서이든 아니면 창체 영역에서이든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사실상 자기의 도듬새김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경험을 단순 경험에서 확장형 능동 개념으로까지 확장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수밖에 없냐면 학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여기에 할 수가 없죠. 학생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업에 있는 내용을 탐구로 가지고 가서 활동을 한 뒤에 이걸로 또한 심화 탐구를 해갈 주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든 교과에 다 적용시키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중요도가 서로 교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교과목 중에 자기의 전공과 적성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목에는 이런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양대 학종가이드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을 주제 선정해서 교과랑 연결해서 1차적인 결론을 낸 거는 선생님이 아마 주신 수행평가나 아니면 발표 자료였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심화탐구로 이어져서 2차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총평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얘 친구가 단순하게 한 가지 과정을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웨어러블 로봇이 사용 가능하려면 전기를 어디서 얻을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까지 연결되는 것을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성장 기록을 찍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폴라로이드 같은 걸로 계속 찍어대잖아요. 1일, 2일, 3일, 4일, 5일. 근데 처음에 매일 지켜보는 똑같은 아이인 것 같지만 그걸 100장 늘어놓으면 아이의 성장이 보이죠. 이런 것처럼 학생의 연결 지점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 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사관에게 뭘 주느냐? 확신을 주게 되죠. 이 친구가 이런 친구다. 그래도 그 우리가 얘기하지만 과일드북에서 과목 이수에 대한 입학 사정 관점의 관점에서 과목을 그냥 선택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왜라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입학 사정관이 그 과목을 평가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과 관련돼서 이 친구에게 물리학 2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그 입학사정관은 이 친구가 그냥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고 그게 몇 점을 받았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친구의 성장까지를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왜 선택했고 이유가 뭐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면접 지문 같은 데서도 잘 활용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과정에 대해서 일반 선택 과정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조언을 드리면 일반 선택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되 자기가 진로 흥미를 갖고 있다면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능 선택 과목을 고려해서 전공에 관련된 기초 과목도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대학 가서 공부할 거니까요. 그리고
자연계열 진학자 같은 경우는 깊은 수준의 수학과 과학의 과목을 연계해서 좀 듣기를 권고하고요. 입문의 경우에는 확장을 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도둠새김. 너 이거 왜 했어? 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죠. 위계에 있는 과목 선택 시 학습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학교의 여건상 이게 듣기 힘들다면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과목이 외부에 개설되어 있고 이게 꼭 흥미에 간다면 당연히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다.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게 선택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하면 나한테 다 등급에서 불리하고 난이도가 높으면 내 성취도도 낮게 나타날 텐데 내가 이거 선택하면 불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죠. 서울대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한다라고 해서 절대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학생의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는 바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선택과목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했죠. 이 모두가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다 잘할 겁니다. 왜? 관심 있는 영역을 같이 모였으니까. 그곳에서 가진 성취도가 낮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낮게 평가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있었던 권장 이수 과목에 대해서 과목 하나도 소홀할 게 없다. 충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 자연계열 학문에는 특성의 학습 위계가 있지만 입문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것을 권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 자료는 선택 그 안내서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선택을 하시되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학생이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먼저 그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학생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되고 그런 와중에 자기가 자신 있게 이걸 왜 선택했다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 그리고 교사로서 그 선택이 어떤 거에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겠죠. 가이드로서. 자, 이런 것들. 자, 간호보건계열과 예체능계열의 과목입니다. 워크넷에서도 그 학과와 전공 가이드북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워크넷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학과를 치면 우리가 학과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게 변했죠.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스마트 기계공학으로 바꾼다든가 AI 스마트 기계공학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뭘 찾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역사를 찾기 위해서 사학을 쳤더니 군사학과가 등장했다. 이게 뭐냐? 막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치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학과들이 동시에 같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편하거든요. 찾아보시고 역시 어디가에서도 학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걸 하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저희들 개정교육과정의 안내서가 있는 진학정보센터에 이 중요성도 빼놓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센진학 나침판입니다. 학생들이 PC로 가서 접근해서 그거를 검색해서 모든 걸 찾고 하는 과정 자체를 핸드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동수단이 편해졌다는 뜻이 되죠. 가지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자기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걸 뜻해요. 이렇게 모바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용과 접근, 사용의 가능성, 기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우리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